그래서 더 슬림해질 수 있는 거고요. 화면을 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이 OLED를 막 까내리고 있지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요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TV에 많이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구 TV를 지금쯤 사면 좀 저렴하게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도 이 TV를 직구로 구입을 했고요. 벌써 한 1년 4개월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75인치 TV. 그 당시에 한 250만원 정도 줬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거죠. 그래서 직구 TV를 산 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TV를 구입하실 분들은 다 직구 TV를 알아보실 거예요. 근데 75인치 TV를 사고 저도 후회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 또 TV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OLED도 있고 QLED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울트라 HD TV라고 해서 그런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이제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셨어요? 그런 호기심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5인치 TV를 사고 제가 후회한 한 가지 바로 80인치대를 살 거라는 그런 후회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75인치 TV 사고 와 진짜 크다, 이건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눈이 참 사악한지라 조금 보다 보니까 아 조금 더 주고 80인치대를 살 걸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더더구나 최근에 82인치 TV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 75인치 TV를 샀을 때 가격 수준으로 80인치대 TV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또 기변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중요 포인트로 75인치 TV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80인치대로 가시라고 제가 강추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앞에 뭐 시청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75인치 TV 이게 화면이 크니까 가까이서 안 볼 것 같은데 가까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물론 저희 집이 거실이 좀 큰 편이긴 한데 TV를 좀 가까이서 보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면이 크다고 해서 막 뒤에서 봐야 되는 그런 제약은 없으니까 이왕이면 선택하실 때 조금 더 큰 화면으로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OLED를 살까? 그냥 LCD TV, QLED 뭐 이런 거를 고민하실 거예요. 최근에 이 TV 관련해서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일단 QLED TV. QLED TV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LCD TV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LG전자 영상으로 아주 친절하게 OLED TV와 LCD TV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그 사실은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QLED도 LCD TV예요. 뒤에 백라이트가 있는 OLED TV 같은 경우는 자체 발광하는 TV라고 해가지고 그 LCD 필름에서 이제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슬림해질 수 있는 거고요. 화면을 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이 OLED를 막 까내리고 있지만 사실 삼성의 폰들은 다 주력으로 OLED를 사용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OLED 시장을 가장 먼저 열기 시작했는데 TV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좀 되게 언밸런스한 그런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디스플레이의 끝판왕은 그런 OLED TV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림해질 수 있고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색의 그런 색을 뽑아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TV 같은 경우는 퍼펙트 블랙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블랙 같은 건 아예 화소를 꺼버려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QLED는 뭐냐? QLED TV는 똑같은 LCD인데 그 안에 QD 시트라는 게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색을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트가 들어간 구조고요. 뒤에 백라이트가 들어가는 거는 뭐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LED TV는 TV 두께가 좀 두껍죠. 그럼 QLED는 정말 화질이 떨어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OLED냐? QLED냐? LCD냐? 어떤 게 화질이 좋을까요? 여기서 본다면 당연히 OLED가 좋겠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그렇다고 두 제품의 화질이 안 좋을까요? 아니죠. 서로 간의 디스플레이 차이는 있고 물론 OLED가 더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LCD라고 나쁜 화질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QLED 그리고 뭐 나노 LCD 다 화질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이 75인치 TV도 LCD TV예요. 화질이 좋지 않았을까요? 아, 좋았습니다. 물론 옆에 OLED TV가 같이 있다면 화질 차이가 극명하게 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이 75인치 TV잖아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V를 구입할 때 여유가 된다. 그리고 화질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OLED가 가장 큰 만족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비용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같은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75인치 LCD가 있고 65인치 OLED가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럼 뭘 선택할 거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75인치 LCD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한 번도 화질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분히 아름다운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LG전자가 만든 그런 놀라운 기술력이 탑재된 TV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대화면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OLED를 가더라도 앞으로는 75인치 TV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5인치 LCD TV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80인치대로 가셔야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OLED TV를 선택할 때 번인 문제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습니다. OLED 정말 번인 때문에 이 TV를 못 사용할까요? 이것도 서로 간에 막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인데 사실 OLED로 인해서 TV가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OLED TV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OLED 디스플레이 속성 자체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같은 화면을 계속 보여주면은 이 화소가 타가지고 번인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과거 삼성의 스마트폰에서 생겼던 문제 때문에 이제 번인 현상이라는 게 크게 알려졌는데요. 그 아이콘 부분이 계속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화소가 타서 문제가 발생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OLED를 거의 다 사용하고 삼성도 OLED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번인 현상은 어떤가요? 거의 생기지 않죠. 그만큼 OLED도 기술력이 좋아져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V 같은 경우 번인 현상이 정말 심하게 났다면 이런 OLED TV가 판매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OLED TV를 10대 팔았는데 5대가 만약에 번인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면 LG전자는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뱅앤 올룹슨, 뭐 소니 OLED TV를 만드는 회사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까지 계산 안 하고 만들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 TV가 보급이 된 시점이 지금 4, 5년은 충분히 넘었는데 지금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상업적인 공간, 이마트라든지 여러 백화점에서 계속 화면을 틀어준다면은 분명히 번인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웬만큼 해서는 OLED 번인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되었다면 절대로 프리미엄 TV로는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은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QLED와 LCD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입니다. 이왕이면 가격이 낮고 그리고 대화면을 지원하는 제품이 이왕이면 선택했을 때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TV 선택할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구 TV가 좋을까? 한국에서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 직구 TV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한국의 TV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규 매장에서 샀을 경우에는 AS 3년까지 지원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죠. 직구 TV 같은 거는 1년만 무상 AS를 지원해요. 그래서 약간 복불복인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유상 수리지만 굉장히 수리하기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차가 50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사는 게 낫고요. 그게 100만원 넘어가기 시작한다면은 아무래도 직구 TV가 더 만족도 높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직구 TV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나오는 TV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현지 이 베스트바이 가서 TV 가격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저렴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오려면 배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미국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니까 참 씁쓸한 우리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G전자, 뭐 삼성전자 이렇게 TV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글로벌 시대잖아요. 국내에서의 판매되는 가격,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AS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가격 게임이 너무나 크게 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자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한다는 거는 좀 생각해 두고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직구 TV를 선택하지 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데 사실 한국에서 TV를 당당하게 사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자, 어떻게 직구 TV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편안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리더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들이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